세일이 50% 이상이면 어딘가 필요할 겁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저도 동의하는 게 어디가 필요할 것 같아요. 50%가 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없던 수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이게 제가 어디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할인율은 그 얼마를 깎아주느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네가 살 확률이랍니다. 아, 이게 너무 그렇죠. 그렇죠. 50%를 깎아주면 오 이거는 거의 50%의 확률로 사게 되는 거고 90% 할인해 주잖아요. 그럼 거의 90%가 사는 거예요. 10% 할인해주면은 이제 뭐 그렇죠. 공짜 하면 다 들어오니까 100%니까. 그러니까 100%니까. 와 얘 이게 딱 듣는 순간 어 그러게. 나니까. 이 할인율이라는 맞아. 거는 네가 살 확률이구나. 네가 살 확률. 대단합니다. 그래서 50%가 이제 넘어간다 할인율이. 그럼 이제 한 반은 이제 넘어온 거예요. 네. 맞아요. 사냐 마느냐 이제 두 개 중에 하나죠. 그때도 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50%가 넘어가면 이 기타가 내 취향이 맞냐 안 맞느냐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일단 사면 이득인 겁니다. 그렇죠. 뭐 저희 그런 거 있어요. 그 뭐냐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그 우리 그 악기 팔자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반값 빡 하고 나오면 일단 사놓잖아요. 그렇지. 일단 사놓는 거지. 이거 뭐지? 내가 쓸지도 모르고. 그렇지. 하지만 일단 사놓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반값 정도로 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쓰면 팔면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고거래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악기에서도 이제 유명한 그런 중고거래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런 사이트들에서 되게 좋은 악기를 급매로 이렇게 좀 빨리 그쵸. 처분하시는 경우들이 있단 있죠. 말이죠. 그런 걸 되게 좋은 가격에 사놓으면은 감가도 잘 안 되고 맞아요. 수요도 많고 이러면 오히려 산 거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판매로.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되게 꽤 심심치 않게 있죠. 그런 걸 봤을 때 신품급의 악기를 50%로 사놓는다? 이건 뭐 취향은 그 다음 문제. 근데 문제는 신품급 아니고 신품이야. 신품급이 아니고 신품이야. 근데 50%로 사놓으면은 일단 뭐 쟁여놓는 의미가 그렇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장님이 그 길드를 좀 재고를 이제 확보를 좀 했어요. 양을 확보를 많이 하니까 할인율을 조금 많이 할 수가 있었던 거지. 이게 뭐 그 몇 대 재고가 지금 우리가 뭐 팔고 남은 게 몇 대 있어. 그거 막 찍어 누르는 방송 따로 하지 않는데 그렇죠. 애초에 이거를 50%로 만들려고 사장님이 좀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한 확보를 거예요. 좀 하셨구나. 확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이거를 50% 넘게 해보자. 그래서 사장님이 미쳤어요가 오늘 오랜만에 나왔어. 지금 제가 리뷰하면서 50% 넘는 게 처음이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50% 넘는 건 진짜 거의 없죠. 뭐 가끔 저희 뭐 비스탁 뭐 이런 거 할 때나 아니면 진짜 종종 정말 사장님이 제정신 아닐 때. 저는 49%까지 본 것 같아요. 50% 넘는 건 어쿠스틱에서는 처음 보는 그쵸? 것 같아요. 52%입니다 오늘. 역대급 세일. 세 개 다 52%. 54%의 마지막 건. 와 미쳤네 어마어마하다.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건 186만 6,700원짜리를 89만원에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똑같고요. 마지막 시간은 148만 7,000원짜리를 68만원에 54%. 요거는 미친 할인. 약간 뭐랄까 그 이제 처음에 기타 시작해가지고 좀 싼 거 있잖아요. 한 10에서 20 정도 사이에 되는 거 샀다가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한 7, 80 쓸까? 했을 때 이거 건져가면 완전 대박이죠. 완전 대박이죠.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지. 원래 200만원짜리인데 그러니까 200짜리인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렇죠. 어떤 수요도 생기는 할인율 이런 생길 수밖에 없는 네, 52% 할인율입니다. 오늘은 저희도 뭐 딱히 스커드는 이제 패스하고 네. 지름평으로 얘들이 어떤지만 보여드릴게요.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9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은 102.5cm 무게는 2.05kg 두께는 99mm 9프렛 뒷뜰레는 79mm 5M 오케스트라 컷어웨이 쉐입이고요 솔리드 시트가 스프루스탑에 솔리드 로즈우드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에 아프리칸 마호가니 C쉐입 넥입니다. 헤드머신은 길드 빈티지 오픈기어 튜너 니켈로 만들어져 있고요. 너트는 본넛에 다다리오 XT APB1253 코티드 포스포 브론즈 라이트가 팩토리 세팅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012 게이지고요. 너트 너비는 44.5mm, 지판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 406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 20프렛이고요. 길드 피쉬맨 GT1 with 볼륨 앤 톤 컨트롤에 프리앰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로즈우드고요. 이게 지금 89만원인데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탑에 솔리드 로즈우드, 올솔 로즈우드에다가
시티카스 브루스탑 이 스펙이 이 가격에 거의 없다고 봐야죠. 심지어 앰프가 달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뭐 좋습니다. 미치가요. 아, 좋긴 좋아요. 저희가 예전에 OM150C를 2016년에 했어요. 이것도 아주 오래됐습니다. 2015년이네요 얘는. 아. 네, 옛 친구의 새로운 도약. 저는 티코탄 황명음 이렇게. 이게 좀 컴팩트하죠. 길드치고는. 원래 길드가 빵빵한 피지컬로 그렇죠. 유명한데 얘는 일단 OM 바디에다가 두께도 100mm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컴팩트한 그런 느낌을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해요. 요즘 좀 유행이잖아요. 어,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길드의 어떤 든든한 피지컬을 OM에다가 담아내면 이건 되게 좋은 밸런스가 나올 수 있겠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길드답다. 길드답죠. 길드다운 OM이다. 이런 이게 좀 뭐랄까 OM인데도 불구하고 웅장하죠 느낌이. 그리고 피지컬 좋지 않나요? 길드의 가장 큰 장점이죠 피지컬. 네. 안 딸려. 소리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그런 건 있어요. 사운드 자체가 되게 촘촘하고 자글자글하진 않아요. 아, 되게 그렇죠? 시원시원하게 알알이 굵게 이렇게 자리 잡고 그렇죠. 있는 느낌입니다. 네. 그럼 바로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핑거 되게 마음에 들어요. 뭐랄까 이게 알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약간 퍼지는 게 없이 네. 약간 이렇게 다 모여져 있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 괜찮은 사운드를 갖고 있는 알찬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트럭 먼저 들어볼게요. 오! 의미가 좀 있는데 앰프가 딱 꽂자마자 건드릴 필요가 없는 EQ 셋업에 앰프가 좋은데 앰프가 아주 유의미합니다. 네. 굉장히 좋아요. 오 앰프 진짜 좋다. 앰프가 엄청난 역할을 해요. 오 좋은데요. 앰프 사운드 되게 좋아요. 네. 네, 핑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앰프가 확실히 알알이 잘 살아있으면서도 아르페지오는 진짜 길드의 피지컬이 아주 잘 느껴지는 맞아요. 그죠? 사운드 아주 칭찬할 만합니다. 앰프 사운드가 되게 좋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봤고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요거는 Another Day 들려드리겠습니다. Another Day요? 네. 네. 길드로 갑자기 Another Day.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듣네요. 어나더 데이. 네, 제가 이걸 왜 했냐면은 처음 어나더 데이 만들 때 길드 칠드 때였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추억의 길드를 떠올리며 네. 그래서 왜 그 저번에 저거 했을 때도 얘 친구의 약간 비상 이런 느낌으로 했잖아요. 네.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어나더 데이로 OM150C 같이 들어봤고요. 영업시부터 바로 한 줄평 이렇게부터 지름평. 지름평. 지름평으로 저희가 바꿀게요. 스쿼드 없이. 네. 초보분들 기타 레벨업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업은 지금이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길드니까 그리고 이게 좀 피지컬이 좋으니까 드래곤 길들이기 언제쯤이면 안 웃을 수 있을까요? 네. 드래곤 길들이기 여러분 드래곤을 가져가실 절호의 기회입니다. 드래곤을 반값에 52% 할인 적용해서 89만원짜리 기타 정말 반갑게 한번 살펴봤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막 가성비나 이런 것들이 20점으로 20점 이상이 돼버리는 데다가 네네. 다른 항목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스쿼드는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F150C2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F전보 모델이에요. F전보 쿼더웨이 기대가 또 됩니다. 같은 가격 89만원 역시 52% 네. 네, 사장님이 미쳤어요. 2부도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